지금부터 두부 전복찌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전복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는 두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파, 그리고 생굴, 새우젓, 홍고추, 참기름, 소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부를 썰어 주셔야 되는데요. 두부는 2 곱하기 3cm 직사각형에 그리고 두께는 1cm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굴을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다가 소금을 좀 타시고 굴을 넣어서 이렇게 잘 흔들어서 굴을 씻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다음은 홍고추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명으로 들어가는 홍고추는 길이 3cm 정도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0.5cm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고추 0.5cm 썰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실파도 3cm 길이로 썰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새우젓은 곱게 다져서 국물만 사용하게 됩니다. 맑은 적국지게이기 때문에 새우젓을 그냥 쓰지 않고 이렇게 곱게 다져서 면포나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국물을 짜서 국물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젓 국물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국물을 좀 얹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물 2컵 정도를 부어서 끓여주시는데요. 완성돼서 제출해야 될 국물이 한컵 200ml 정도이기 때문에 2컵 정도만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끓여주시고요. 자, 지급된 마늘은 다져주시겠습니다. 준비한 두부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적국물, 새우젓 걸러서 국물만 준비한 것과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고요. 다져 준비한 마늘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두부가 끓어오를 때까지 먼저 1차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두부가 먼저 이렇게 끓고 간을 맞추신 다음에 씻어서 준비한 굴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두부가 익을 수 있도록 먼저 끓여주시고요. 굴은 나중에 넣어서 굴의 모양이 팅글팅글해지게 살짝만 끓을 수 있게 이렇게 끓여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끓이게 되면 맑은 굴인데 국물이 탁해지겠죠. 그래서 굴을 넣고 굴이 팅글팅글해지면 여기에 홍고추와 실파 썰은 걸 넣어주시고 참기름을 한 방울만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서 불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출할 때는 먼저 그릇에다가 건지를 좀 감아주시고요. 국물은 한컵 정도가 되게 이렇게 해서 두부 젓국찌개를 만들었습니다.